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 눈썹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환자분의 눈매입니다. 지금 눈꺼풀 처짐증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눈썹을 사실은 약간 끌어올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이제 좀 피곤하시겠죠.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은 아주 어렸었을 적에 사실은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눈매가 무거워져서 시야가 가리고 또 피부가 또 겹쳐지기도 하고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눈이 피곤하시다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째려보는 것처럼 눈매가 조금 직선 타입이 돼서 좀 사나워 보이시죠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들 만약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하듯이 상안검 성형 수술을 만약에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아마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쌍꺼풀 수술하고 한 2년 정도 사나워 보였던 분 혹시 없으십니까? 있어요. 있죠. 네네. 목욕탕 가서 보시면 많이들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눈썹 아랫부분의 살이 아닌 눈꺼풀 살을 자꾸만 그 끊어내는 식으로 처진 눈꺼풀을 제거하다 보면 1년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도 사납고 아주 두꺼운 보기 좀 싫은 그런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기존의 그런 상안검 성형수술, 쌍꺼풀 비슷하게 하는 그 방법들은 눈꺼풀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, 그 조직들이 아주 얇고 기능적으로 좋은 조직들이거든요. 그 조직들을 자꾸만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좋지가 않은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제거하다 보면 두꺼운 눈꺼풀 위에 살이 내려와서 쌍꺼풀이 접히게 되니까 모양도 두껍고 보기 싫고 또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.